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임포트 기능의 세부 옵션인 뉴 매치드 포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매치드 포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진을 매칭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놓고 매칭을 시키겠다. 어떠한 것을 뭐 모델링이나 혹은 뭐 텍스처, 재질을 매칭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창 시절 때 썼던 기름 종이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사진을 불러들여 놓고 기름 종이를 덧대서 벗겨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수정 작업이 기름 종이를 대고 그리는 듯한 그런 일련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제 기름 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열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골판지 상자에 대한 사진 그림을 제가 지금 임포트했습니다. 자, 뉴 매치드 포토라고 옵션을 설정을 해놓고 불러드렸더니 씬으로서 열린다. 조절이 된다,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치 포터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새로운 뭔가에 대한 축도 보이고요. 레드 축두 개가 보이고, 그린 축두 개가 보이고요. 어떠한 노란 그 수평 바도 보입니다. 이렇게 호라이즌. 자, 어찌됐든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해서 이것을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레드 축에 대한 그 수정 도구 수정 바고요. 이것은 그린 축에 대한 수정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을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진에 대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왜 나중에 스냅핑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잘 세팅이 되도록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그려주는 대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상자에 대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냅핑이 정확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각지게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린 축을 지금 세팅을 지금 했고요. 레드 축도 같은 경우도 여기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으로 정확하게 잘 세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에도 자, 이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X, Y, Z축 설정이 좀 정확하게 잘 잡히도록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따로 2차원적으로 세팅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2차원 평면에다 대놓고 그리는 형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세팅을 잡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 이 원점 기준 축이 될 것도 이렇게 세팅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잘 정확하게 잘 잡아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스냅핑도 정확하게 잘 잡힐 테니까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뭐 지금 수정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자체 이그 수정할 수 있는 레드 축, 그린 축 자체가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 불러들이는 사진이 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둥근 형태의 사진이라면은 좀 적절치가 않다. 작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옵션을 보시면 뭐 디폴트 트레이에 자동으로 매치 포토라는 거 트레이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진을 불러들여 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에디트 모드, 현재의 모드, 수정 모드로 들어가는 버튼, 그리고 모델, 활성화, 비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모델, 기존에 그 작업을 하던 객체를 보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진을 불러들였을 때에 대한 그 사진과 객체에 대한, 이제 스케일, 사이즈 조절, 현재 지금 사람보다 지금 박스가 너무 크죠? 그렇게 되면은, 뭐, 스케일 조정도 해야 될 테니까요. 이런 것도, 뭐볼수 있고 없고 이게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아시게 되겠고요. 자,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칸들이 보실 겁니다. 이것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를 끌 것이냐, 뭐 아니면 자동으로 볼 것이냐, 뭐 이건데 전 평소에 온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어버브, 뭐 아웃사이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눈 종이를 이 그리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인사이드로 볼 거냐, 뭐 어버브 상태로 볼 거냐, 뭐 아웃사이드 형태로 볼 것이냐, 이것도 조절하시는 거고. 플레인 같은 경우도 이 모눈 종이에 대한 축,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데에 따라서 볼수 있는 방식이 다르겠고요. 자,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지금 500mm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칸, 모눈 종이에 대한 이 칸, 사이즈가 지금 현재 500mm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치드 포토는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돈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세팅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상자니까 렉탱글을 이용해서 한번 손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스냅핑이 붙죠.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스냅핑이 붙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라인덕으로 이렇게 테두리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의 성격인 연속성이 띄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자 바로바로 손쉽게 덧그릴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덧그렸죠. 자이 상태에서 자 어비트독을 이용해서 뭐 돌려서 볼 수도 있겠고요. 뭐 혹은 씬 저희가 매치드 포토로 들어갔을 때 씬으로서 지금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지도 씬으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씬에 들어가서 자 수정 모드 들어가시거나 혹은 뭐 프로젝트 텍스처 프롬 포토 즉 사진을 객체에다가 모델에다가 이제 투영을 하겠다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이 상자에다가 이 골판지 박스에 대한 사진을 재질로써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뒷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투영을 바로 이 상태에서 투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겠죠. 요거는 추후에 나중에 다시 이제 텍스처 매핑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시거나 적용한 후에 뭐 포지션 텍스처에서 포지션으로서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해서 완벽하게 그 골판지 박스를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매치드 포토는 돌아간다 라는 것을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 원룸을 이용해서 매치드 포토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샌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예제로 석수동 원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지금 재질이 지금 보이죠? 요렇게 세팅도 간단하게 요렇게 하시면 좋아요. 요렇게. 요건 좀 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냥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린 축도 세팅을 요 정도면 되겠네요. 좋아. 정확하게는 저 디테일하긴 하진 않겠습니다. 적절하게만,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 방에 대한, 원룸에 대한, 사이즈. 기준점을 여기 정도 여기다가 옮기면 되겠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죠?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수납장이 있으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이 정도면 되겠나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자, 모눈 종이도 잘 보시면서 그리드를 보시면 정확하게 좀 기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라인으로 직접 바로바로 따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요? 여기서 바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아, 좀덜 갔네요. 조금 덜간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이 좀 제가 아까 기준점을 좀 잘못 옮겼었나 보군요. 자, 적당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그냥 적당히 알려드리고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방 구조에 이런 매칭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좀 작업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가 조금 그림이 덜 그려졌네요. 네, 이 정도 하러 하겠습니다. 자, 씬으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바로 애니메이션 처리화되면서 그려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텍스처 프롬 앳 포토 해서 오버라이트 하시고요. 좀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진을 제가 적절한 거를 좀 배치를 하지 못한 게 아무래도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커스터머라든지 뭐 다른 분들, 뭔가 다른 분들한테 적절하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매치드 포토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직업에 따라서 하시는 이제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은 뭐더 빈도수가 많아지시거나 혹은 뭐 적거나 그렇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특성이 어떤 것인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활용하시기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